갑질은 여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는 권력과 권위를 불공정하게 남용함으로써 발생하며 근로자와 상사 간,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간, 그리고 더 광범위한 사회적 상황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질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정서적, 심지어는 신체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스트레스, 우울증, 무력감, 자존감 하락 등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건강과 행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도 생산성과 협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예계도 갑질 논란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연예계에서는 권력이나 지위를 소유한 인물들이 후배들이나 동료에 대해 불공정한 대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언론이나 대중의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 갑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육, 법률, 조직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와 조직 내에서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 갑질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체계와 정책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중의 주목을 끌어 갑질 문제에 대한 논의와 인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김수미 씨와 고두심 씨의 갑질 논란은 연예계 내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과 논란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갑질 문제는 해당 상황과 관련된 맥락과 요소에 따라 다양한 면을 갖고 있으며 종종 법적, 윤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논의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련된 당사자들, 관심단체 및 대중은 다양한 시각에서 고민하고 대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며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갑질 문제가 연예계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갑질은 어떤 사회나 업종에서도 용납되지 않아야 할 행동으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갑질을 예방하고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갑질 사건에 대한 심사숙고와 심각한 대화가 필요하며 관련된 당사자, 관심단체, 미디어, 대중이 함께 협력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건의 모든 측면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와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김수미 씨와 김형준 씨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갑질 사태의 세부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후배 배우인 김형준 씨가 김수미 씨에게 존경과 예의를 표시하며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수미 씨의 반응이 냉담했다는 것을 보여주며 갑질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종종 권력이나 지위를 가진 사람이 부당하게 그것을 악용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갑질 문제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피해자들은 주로 지위가 낮거나 연장이 되는 경우가 많아 그로 인해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행위를 비난하고 예방해야 합니다. 갑질 문제는 사회적, 법적, 윤리적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이며 이를 다루기 위해 대화와 조치가 필요합니다. 관련된 모든 당사자와 단체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수미 씨의 행동과 발언을 통해 그녀의 갑질 행동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인 김형준 씨가 최선을 다하며 예의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수미 씨의 차가운 반응과 차별적인 발언으로 인해 상처를 입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갑질이 전형적인 사례로 권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 부당하게 그것을 악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갑질 행동은 심각하며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조직 내에서 협력과 상호 존중의 원칙을 침해하고 동료 간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갑질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중과 관련된 단체들이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갑질 문제를 고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김수미 씨가 김형준 씨를 타박하고 비난하며 그의 노력을 무시했다는 내용은 심각한 문제로 여겨집니다.
김수미 씨가 사태를 인정하고 사과의 말을 전한 것은 긍정적인 발전이지만 이미 피해자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을 인식한 시청자들과 뉴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견해와 감정이 다채롭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갑질 문제가 개인과 단체 간의 상호작용에서 어떻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회적으로 이를 토론하고 인식을 높이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관련된 당사자들과 관련 단체들이 이 문제에서 교훈을 얻고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수미 씨의 과거 갑질 사례가 다시 언급되는 것은 이번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다면 그녀의 갑질 행동이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이전 사건에서도 있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사건의 세부 사항, 시간적 순서, 관련된 관계와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 번의 갑질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은 사회적인 이슈로서 중요한 주목을 받을 만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갑질 문제가 단순히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조사, 대화, 그리고 예방 조치가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은 관련 단체, 관계자, 대중, 그리고 뉴스 소비자들 간의 토론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갑질 행동은 일회성 사건일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일 수도 있으며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질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조직 내에서 협력과 상호 존중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와 신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사례는 갑질 문제가 예방과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관련 당사자들과 단체들은 갑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도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중과 뉴스 소비자들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론화하여 사회적인 대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갑질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꾸준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행동 패턴은 해당 피해자와 관련된 다수의 사람들 및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이는 조직 내 협력과 상호 존중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갑질 문제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해 중요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관련 당사자, 단체, 대중, 그리고 뉴스 소비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인식을 높여 피해자를 보호하며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에 대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갑질을 예방하고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녀의 과거 경험과 어려움이 그녀의 성격과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갑질은 복잡한 문제이며 특정 행동의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스트레스, 비판, 불안, 불만 등은 특정 행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개인의 감정적이고 정신적 상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과 경험은 갑질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갑질은 여전히 다른 이에게 불합리하며 허용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화, 인식, 예방, 그리고 적절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갑질 문제를 다룰 때 피해자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을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인식을 높이고 자기 성장과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법적, 그리고 윤리적 대응이 필요하며 다양한 이해 관계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김수미 씨의 어려움과 과거 경험을 이해하고 그녀의 행동과 태도에 대한 반성을 지지하는 것은 중요한 접근 방식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과 어려움은 누구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해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갑질로 인해 고통받는 이와 가해자는 모두 어려운 처지에서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원과 교육은 그들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갑질 문제에 대한 대화를 통해 피해자를 지지하고 가해자에게는 자각과 개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김수미 씨와 같은 경우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통해 과거의 행동을 돌아보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